주인은 오창록입니다. 자, 이제 한라급의 주인은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흔들어야 돼요. 오창록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원은 군에 갔고 이주영은 아주 부상해서 지금 헤매고 있는 그런 회복은 좀 됐으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손충이 사실 오늘 김보경 장사가 예선을 통과했더라면 또 어떻겠나 싶었는데 정말 까다로운 선수거든요. 3대0 장사 결정전 완벽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오창록 장사 완벽한 들배지기가 있었기 때문에 마무리는 또 밀어치기로 가능했죠. 네, 두 번째 판이 정말 화려했었고 세 번째 판은 또 안정적인 밀어치기로 마무리 지었던 영한군인성실단의 오창록 장사. 김기태 감독, 아 정말 이 사장님 기는 당나귀기, 이제 당나귀 감독으로 더 유명한 김기태 감독의 또 하나의 장사 등극을 선물하는 오창록 장사였습니다. 그렇죠. 아, 지도자는 정말 상소를 한 마리 따가기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네. 지대문 장사를 믿었다가 믿는 선수가 지금 놓치지 않았습니까? 네. 아 지금도 인터뷰를 하느라 바쁜데 아마도 전화도 여러 곳에서 좀 받을 것 같고요. 아 재정만 장사 같은 경우는 통합 장사에 실패했습니다만 오창록 장사가 또 한라급에서 한 책임을 해주는 영한군민 성실단 오창록 장사입니다. 김정기 대한씨름협회 회장이 또 장사복을 수여했고요. 이제 사방팔방에 한라급 한라장사의 등극을 알리는 큰 절을 오창록 장사가 동서남북으로 흔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제 한라장사 6번의 장사 등극이고요. 이 천하장사 대회하고는 정말 인연이 많은데 2018년 본인의 첫 장사 등극부터 이 천하장사 대회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3년 연속입니다. 정말 몸 관리를 잘하는 선수, 마무리를 아주 잘하는 선수가 오창록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오창록 장사죠. 예, 한림대학교 졸업해서 2017년에 영화군 미속씨름단에 입단한 이후에 6번의 장사 등극이고요. 아, 이 영화군 미속씨름단에 6번의 장사 등극을 또 팀에게 선물을 했고 개인적으로 또 천하장사를 이 한라급에서 3차례나 천하장사 대회에서 3차례나 달성하게 된 오창록 장사입니다. 역시 이어서 김정기 대한씨름협회 회장 직무대행이 장사복에 이어서 꽃 목걸이까지 오창록 장사에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 정급이 고향인 김정기 회장 대행은 정말 지금 불철주야 뭐 노심초사 대회를 아주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년에도 이 오창록의 이 사진은 2020 이제 한라장사로서 또 내년 2021 천하장사 시금 대축제에 또 한 번 걸리게 되겠네요. 자, 이어서 장사 인증서는 정읍시 의회 의장인 조상중 의장이 장사 인증서를 영화문 미속씨름단 오창록 장사에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조상중 의장님도 우리 정읍의 민속씨름단을 단풍 미인씨름단을 만들기를 잘했다 그랬는데 역시 훌륭한 대회도 또 이곳에서 함께 하니까 더더욱 뜻이 있겠죠. 이어서 황소 트로피 장사 트로피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오창록 장사는 또 한라급 경기력 향상 지원금 3,500만 원도 함께 받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실험이 메이저 대회보다 더 많은 체급별 장사에게 경기력 향상 지원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1년 마지막에 정말 큰 선물, 좋은 실험에서 가장 큰 상을 받아가는 오창록 장사의 모습이죠. 김기태 감독이 가장 이제 믿고 있는 장사라고 할 수 있는 오창록 장사의 장사 등급인데요. 아, 오늘 그 믿음에 네, 보답하는 장사 등급 그리고 김기태 감독에게 아주 큰 절을 올렸었던 한라급의 오창록 장사입니다. 민속씨름 리그를 통해서 이미 또 예열을 했었고 아 드디어 또 천하장사 대회에서 이렇게 장사 등극을 하면서 3년 연속 천하장사 한라급의 오창록 장사가 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판인데 자 박정진 장사도 안간힘을 썼어요. 네. 그러나 기술이 월등히 앞서고 있는 오창록 장사가 그걸 놓아주지는 않았죠. 네. 아, 화려한 기술과 또 힘이 접목되어 있는 오창록 장사의 경기력입니다. 자, 이번에도 안다리에 이은 들배지에 이은 미래치기 네. 세 가지 기술을 연결로 했기 때문에 힘이 좋은 박정진 장사도 중심을 잡을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 오창록 장사의 장점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보자면 힘이 있고 거기에 또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이 좋은 선수도 쉽게 제압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오창록 시대가 왔습니다. 네. 아 이렇게 멋진 기술과 힘을 접목한 오창록 장사의
한라장사 등급, 이제 생애 여섯 번째 장사 등급이고요. 천하장사 대회에서만 벌써 연이어 3년 연속 세 번의 장사 등급을 했습니다. 아, 이제 한라급은 오창록의 시대입니다. 오창록 장사 만나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평창 대회에서 또 한 번 인터뷰를 갖게 됐네요. 네, 그렇게 됐네요. 일단 이 천하장사 이 대회에서만 한라급 세 차례인데 18년, 19년, 2000년까지도 생애 첫도 장사를 천하장사 대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3년 연속 천하장사 대회에서의 한라장사 등극에 대한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유독 이번 대회 긴장이 좀 더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3번 연속, 3년 연속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도 생기고 주위에서 이제 네가 1등 해야 된다, 이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네가 이끌어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부담을 좀 가졌던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긴장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좀 그 긴장도 나름 즐기려고 하려고 했고요. 이제 같이 이제 정만 형이랑 같이 룸메이트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정만 형한테 배웠던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또 잘 풀려 나갔던 것 같아요. 예, 바로 이제 긴장했다는 부분을 또 신명수 해설위원이 찝으셨는데 8강 경기에서 이승욱 장사와의 경기가 네. 평소답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신명수 해설위원이 해주셨었거든요. 일단 제가 저번 때 결승전에서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2대2까지 넘어져서 2대2까지 됐던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확실하게 이기고 싶어서 그래서 밖에서는 그렇게 보였던 것 같고요. 그래도 이렇게 잘 풀어 나가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자, 오창록 장사 정말 어제 임태혁 장사가 예술 실험을 했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오늘은 한 단계 더 높은 예술 실험을 보여줬어요. 아닙니다. 평소에 연습 과정에서 방금 같은 마지막 밧다리에 이은 왼배지기 돌림배지기를 시도했는데 그 평소에 연습은 계속 연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나요? 일단 연습할 때는 제가 자세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쓰려고 하고요. 그래서 감독님이나 코치님께서 조금 더 몸도 쓰고 기술적인 부분을 좀 더 올리자라고 이렇게 주문해 주시고 한 시합 끝날 때마다 성환이 형이 이제 피드백도 한 번씩 해주시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경기력으로 나오지 않았나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오창록 장사 오늘 아침에 인터뷰할 때 했는 얘기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최고의 실험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겸손함도 보여줬는데 네. 정말 더 많은 훈련에서 우리 오늘 같은 이런 실험 네. 정말 우리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좋아하는 실험을 더 많이 보여줄 것을 부탁드리고 네네. 자, 어떤 실험을 하고 싶어요? 일단 좀 더 공격적이게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게 누가 저한테 도전자라고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제가 오히려 도전자인 것처럼 저보다 한 수, 두 수 더 높이 높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공격적이게 좀 더 과감하게 그런 경기를 펼쳐서 지더라도 멋있는 경기하고 지더라도 파워풀한 경기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장사에 오른 이후에 네. 김기태 감독과 아주 뜨거운 포옹을 하고 또 큰 절을 올렸습니다. 네네. 아, 좀 어떤 의미였는지 또 이 당나귀 감독님에 대한 의식을 좀 하신 건지 어떤 이유였을까요? 뭐 의식 조금 하긴 했는데요. 그냥 장난이고 일단 감독님도 일단 그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많이 힘드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저희 팀들도 지금 연속적으로 시합을 많이 뛰고 있어서 그래서 모두 다 조금 지친 상태지만 그런 게 이제 심적으로도 다 다가오는 부분에서 있어서 제가 일단 오늘 기분 좋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걸로써 그래도 조금 피로감이나 그런 걸 좀 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조금 더 과하게 리액션하고 좀 더 화이팅 더 넣었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께 뭐 한 말씀 해주시죠. 감독님 뭐 항상 저희를 이제
운동적인 부분에서 항상 먼저 생각해 주시고 이제 저희 컨디션을 생각해 주셔서 그래서 뭐 밖에서는 조금 안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저희 선수들한테는 운동적인 면에서 확실하게 엄청 좋은 부분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항상 제가 여기서 다 이제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감독님, 뭐 코치님, 저희 형 그리고 동생들한테도 항상 배울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돼서 더 멋있는 선수 되겠습니다. 네, 저희도 지금 네. 오창록 장사를 바라보면서 좀 우러러보고 있는데 그 꽃가마 위에 앉은 기분은 어떻습니까? 벌써 여섯 번째인데요. 벌써 여섯 번째 항상 맨 처음인 때처럼 항상 기분 좋고요. 네. 어릴 때부터 이 자리에 항상 오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라와 보니까 더 좋아서 그래서 다른 선수들도 한 번씩 저희 팀에 모두 한 번씩 올라와서 이 기분 그리고 다 같이 항상 기분 좋게 그렇게 좋은 성적 내면서 그렇게 서로 좋은 일만 있고 싶습니다. 네, 좀 왕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아, 아닙니다. 예. 이제는 한라급은 오창록의 시대라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오창록의 시대를 좀 길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네. 그리고 이제 저 항상 이제 감사드려야 될 분들이 많아서 너무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고창 회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저희 군수님 그리고 김방진 회장님, 신창석 회장님, 김한무 회장님 여러 회장님들이 저희 뒤에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항상 이제 후원도 해 주시는데 그것만큼 더 잘할 수 있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집에서 항상 응원해 주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저희 친척들 항상 단톡방에서 응원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 항상 주위에 뒤에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저희 팀원들 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좀 더 멋있는 선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